가지런히 놓여진 저 곡식 중에 무엇이 풍족하고 무엇이 모자랄까? 가을이 오면 저 키에 어떤 곡식이 나불나불 까부러지고 있을까? 키는 어느 농가에 나 있던 일상적인 도구이자 그만큼 깊숙이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도구이기도 하다. 키는 곡식을 고르는 도구로 바람을 일으켜 불순물을 걸러낸다. 그 모양은 앞으로 갈수록 넓적하고 평평하며 뒤는 좁고 우묵하게 짜여져 있고 앞쪽에 두 개의 날개를 붙여 바람이 잘 일도록 했다. 생김새 역시 단순해 보이지만 꽤나 과학적인 도구로 키의 우툴두툴한 바닥은 곡식을 담아 까불었을 때 마찰력과 비중에 의해 무거운 것은 뒤쪽에, 벌레를 먹거나 제대로 여물지 못해 가벼운 것은 앞쪽으로 따로 모이게 하는 것이다. 알차고 좋은 것은 담고 부정한 것은 날려보내고자 했던 소박한 바람이 담긴 키는 농민에게 있어 가장 친근한 도구가 아니었을까?